맞췄어. 이제 쇠구물의 정체를 알려주지. 이 쇠구물의 이름은 구시야. 경복궁 처마 밑엔 쇠구물뿐 아니라 뾰족뾰족한 삼지창도 눈에 띄지. 이 삼지창은 새가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새의 접근을 막았어. 옛날 옛날 경복궁엔 병충해와 화재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우습게도 새똥이었대. 화려한 왕궁 처마에 새똥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 너희들 집은 다른 데 가서 알아봐라. 새똥도 화이화이. 이처럼 쇠구물과 삼지창을 이용해 새가 처마에 앉는 것을 막아서 늦게 끝한 상태를 유지했다고. 정답은 새의 접근을 막아 처마를 깨끗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진짜 아이디어가 노벨상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대단하다. 네. 새의 접근을 막아서 깨끗이 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뭐 새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경복궁 자체가 목조 건물이잖아요. 나무 건물. 네. 새똥이 거기 쌓이고 묻고 이러면 부식돼서 맞아. 네,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요. 네. 그뿐만이 아니고 또 새를 잡아먹는 게 뭡니까? 뱀이죠. 뱀. 아, 네. 뱀이 왔어요. 뱀이야. 그렇죠. 뱀입니다. 뱀이 새를 잡아먹는 거. 네. 살생을 또 막기 위해서. 아~ 네, 그런 의미도 있다 그럽니다. 작은 네. 의미로는. 정답입니다. 정답 축하드립니다. 와. 와. 8대 0. 와. 와우. 잘했어요. 정답. 주세요. 던져 주세요. 예. 3입니다. 3입니다. 자, 교디. 14대8! 6점 차이로 귀여운팀이 앞서갑니다! 자, 마지막 최종 라운드까지 저희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게임 스코어는 2대1로 동현팀의 승리인데요. 네. 자, 현재 스코어가 14대8입니다. 중요한 게 몇 점 차입니까? 6점 차인데요. 과연 역전할 수 있을 것인가? 동현거 준비됐습니까? 주사위를 던져! 인생은 역전이야! 주세요! 나한테도 역전이야! 자, 던졌습니다. 3! 제가 이렇게 되면 3점 차이에요. 귀현팀 준비됐어요? 네. 1나와라. 1나오면 안 됩니다. 제발. 최소 1 이상 나와야 유리합니다. 네. 주세요. 던져. 주세요. 던져. 던져요. 1! 이렇게 되면요, 19대. 우리는 또 던질 거잖아. 12. 아니, 벌써 졌어요, 이거 안 됐어요. 그냥, 그냥,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주세요, 던져주세요. 재미삼아 던지자, 그냥. 네, 그러니까 던질 거야. 아, 졌다니까. 와, 3. 자, 토탈 스코어 19대. 아. 14로. 네, 맞아. 다 상에 걸려. 귀현팀 승리! 자, 축하합니다. 우승팀에게는요.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똑바로 알자는 의미에서 네. 역사 퍼즐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와, 좋다. 와, 아, 역사 멋있다. 퍼즐이요. 네, 여러분들 지금 위에 있는 모형도 있죠? 네. 네, 퍼즐을 다 맞추면 그 모형이랑 똑같이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우리 따따따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다는데요. 아, 어떤 거요? 네? 어떤 거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 친구는. 알아요. 자, 우리 따따따 시청자분들을 위한 특별 선물이 있습니다. 아, 따따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 이거... 이벤트에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또요, 특별한 건 중요한 푸짐한 선물이 있다는 사실이죠. 네, 오늘 따따따 너무 즐거웠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어떤 팀이 승리의 기쁨을 가져갈 수 있을지 채널 고정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우리 따따따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자, 오늘 주먹 바닷물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주먹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니야 엄마. 공필 빼고 그리고 네. 여기 쓰는 거예요. 왜 여기서요? 네. 뭐가 나와요? 아, 너무 어려워요. 언제... 거북이가 멸종을 개척한 거예요. 잡으면 박테리나 이런 거 물게 된다고. 공무시는 고복샷 그래요. 정답! 경복궁 처마 밑에 쇠구물이 왜 있을까요? 제가 위에서 뭐 대변이라도 보고 소변이라도 보면 정답!